그다음에 교육부원 우리 김희경 실장님 네. 발언도 하셨는데 얼마나 우렁찬지 몰라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이걸 외친 거예요. 검찰청 한복판에서. 제가 가슴이 움찔하더라니까 너무 저거는 감동적이죠.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거의 예, 유관순급이에요. 네, 안진걸 소장님, 박덕흠 3차 고발 기자회견 그리고 고발장도 접수해 주시고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진걸 소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침에 대충쌤도 수고하셨어요. 네. 예, 오늘 아침 11시에 박덕흠 씨 3차 고발하는데 우리 개국본 식구들이 와가지고 네. 직접 생중계돼 주시고 스타타파TV에서 실장님이 인터뷰 예, 그다음에 개국본 우리 김희경 실장님 네. 발언도 하셨는데 얼마나 우렁찬지 몰라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이걸 외친 거예요. 검찰청 한복판에서. 제가 가슴이 움찔하더라니까 너무 저거는 감동적이죠.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거의 예, 유관순급이에요. 예, 예, 거의 유관순 열사의 그런 비슷한 건인데요. 그래서 오늘, 3차 고발 간단히 개요 말씀드리면 채용비리 네. 최소 25명이나 거의 확인되다시피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그 박덕흠 씨 와이프가 운영하는 회사에 감사 의견,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예 회계자료 일체를 내질 않았습니다. 이건 애부감사에 의한 법률, 애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건 비리가 아니라 아예 불법입니다. 불법. 네네네네. 불법비로 확정돼서 그 부분도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박덕흠 씨 내 가족회사가 6~7개나 돼요. 담합을 또 하나 한 것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추정되는 기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담합 비리가 많았는데 국회의원이 돼서도 담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서 채용 비리, 담합 비리, 그 다음에 가족 회사 불법 비리까지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고발하고 1, 2차는 제가 경찰에 했는데 이제 검찰이 최근에 대규모 그 착복 그다음 배임 의혹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도 네, 그래서 네. 검찰을 자극하고 검찰이 어쨌든 옛날 윤석열 정치 검찰하고 좀 달라졌기 때문에. 3차 고발은 검찰에 함으로써 검찰의 대대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왔습니다. 그 탄원서까지 같이 제출했습니다. 근데 허건 날 고발만 하는데 고발인 조서만 받고 예, 정작 예. 나경원이나 박덕흠 조서 안 해요, 제 것들. 자, 근데 이제 경찰에서 그래서 내일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경찰에서 2차 고발한 거 당군인의 사상 최대의 특혜성 뇌물 수주 의혹 2차 고발인 조서가 있을 건데요. 그래도 요 이제 박덕흠 요 오늘 개국본도 같이 고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국본과 이종원 총수님, 그 다음에, 김희경 시장님 큰 박수 하나 보내주십시오. 같이 고발하고, 같이 대응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하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발은 참자유 청년연대, 시민연대 함께, 그리고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이렇게 네 예. 곳이. 그러니까 점점 대해서 우리 동지단체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재밌게 딱. 크게 네. 예, 고발장인데요. 네. 우리 개총수님께 영광스러운 고발장 하나 고맙습니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덕흠 게이츠 예, 3차 고발장. 아예 우리 시사타파 애청자들이 지어준 것처럼 박덕흠 게이트 고발장 하나 딱 썼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이제 갔고요. 이제 저희가 고발만 하기는 하지만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나경원 씨가 저희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오늘 제가 불기소유 통지까지 받아갖고 왔는데요. 잘하셨네요. 검찰이 MBC 서유정 기자님하고 저를 불기소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네. 저희들 주장이 대부분 맞다.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말에 나경원 씨가 지금 계속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엄청난 거짓말을 올리고 뭐 MBC와 민주당과 안진걸과 민생경제연구소 짜서 정치 공작을 벌이는 것으로 지금 거짓말을 올리고 있어요. 자기가 맞죠. 핍박받는 것처럼. 그다음에 자기가 얘기했는데 모든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검찰 불기소 처분 이후에 안진걸이 주장 다 옳다. 대부분 증거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캡처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스캔. 아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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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캔 해가지고 우리 국민한테 널리 알려버리려고 하고요.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요 안진걸 소장이 유죄가 났다 그러면 저게 허위가 포함된다는 건데 안진걸 소장이 고발 내용이 무죄가 났다는 것은 의외적으로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하면 쟤는 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경원 씨가 여러분 그 무혐의 된 것은 선거법만 무혐의 됐는데, 왜냐하면 선거법을 고발할 때 비리가 있는데 비리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고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너무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선거법상 의사주포가 되려면 그 사람의 비리가 특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자기들이 조사를 이제서 시작했으니까 피를 특정 못하니까 선거법상 의사 유포를 판단을 못하고 무혐의를 한 거거든요. 법적으로 미묘한 예. 의미가 있네요. 다만 다음 이미 다른 비리 사건들 다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들의 주장은 옳다라고 불기소처분 이유서에 나와 있고, 나경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 아닌 거로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저께 발표된 건데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나경원 씨 아들 제1저자 논문, 제4저자 논문을 조사한 내용인데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네. 1저자 논문은 일부 기여를 했지만 네. 나경원이 부정하게 청탁을 해가지고 연구실을 사용하게 했고, 그 다음에 엉뚱한 사람이 부정한 저자로 올라가 있고, 심지어 많은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나경원 씨 아들을 도와준 게 조사 결과에 나와 있고요. 학회 이 논문을 미국에 있는 학회에 제출했는데 그 발표도 다른 대학원생이 가서 해줬습니다. 대리로. 아니 어느 국립대학교가 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신해서 한국의 고등학생을 불러다 연구실을 한 달 넘게 쓰게 해주며 논문을 알뜰 살뜰 다 도와주며 심지어 그걸 미국에 발표하는 것도 도와준 다음에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가니까 대학원생, 국립대 대학원생이 대신 가서 발표를 했거든요. 아마 이 비용도 서울대가 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거 전부 다 혈세를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낸 실험실을 무상, 무단으로 공짜로 사용해 준 특혜까지 지금 확인이 된 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주죠. 아무도 안 해주죠. 그렇죠. 아니, 한국 고등학생이 전화하면 너 미쳤니 그런다니까요. 너 어디 연구실을 니가 왜 쓰려고 하는데. 최대치의 엄마 채널을 네. 누렸던 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제4저자 논문은 아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일반 고등학생 기자회견 논문. 통해서 자세히, 아예 나경원 씨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제가 아예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은 발언 조심하세요. 홍건날 시사타파 보고 고소하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재밌는 게 여기 검찰 불기소 처분 인수에 시사타파 보도는 모두 사실에 부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검찰도 시사타파를 읽은 거 다 본 거예요. 잘 봐, 검찰. 예, 봤고요. 나경원 씨 아들의 제4자 저자는 아예 부정 논문이다. 저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서울대 나경원 부부의 편을 들어주고 비호한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 당국마저도 어쩔 수 없이 제4자자는 그 저자가 부당하다, 증제가. 1저자 논문도 문제가 많다. 그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말씀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또 한번 갑자기 방송이 끝날 수 있으니까 우리 저희 개국본 지금 회원 계좌 좀 지우고 민생연구소 우리 안중근 소장님 이렇게 불철주야로 뛰어다니시는데 그걸 옆에다가 좀 띄워주세요. 깔아주시든가 방송 밑에 화면에다가 띄워주시든가 아니면 그걸 옆으로 하고 밀어주고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네. 떴습니다. 예, 원래 저희가 이제 사실은 개총수님이랑 우리 곽동수 선배님한테 말씀드리듯이 사실 저희는 시민들에게 이제 경제 부담 안 드리고 제가 알아서 하려고 후원을 아예 안 받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도 계좌를 이제 만들었어요. 하도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저희는 정기적인 후원은 개국본이나 스타트업 TV 그다음에 괜찮은 시민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지역에도 이런 데 하시라고 공고를 드리고 싶고. 아니 저희가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그러면 요거 이제 모아서 이 비용은 철저히 이제 우리 개국본도 그런 것처럼 나경원, 박덕금, 조수진 고발하고 응징하고 퇴출시키는 데만 사용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자기들이 버는 돈으로 저희들 먹고는 사니까 그걸로는 근근이지만 네, 네. 대신에 고발하고 이런 활동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네, 사실이거든요. 좀 가만히 계세요. 저 가만히 있어요. 100-034-351796 민생경제연구소 신한은행입니다. 100-034-351796 지금 4천 명 이상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 안진거 소장 예. 혼자가 아니라 우리 많은 시민들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이런 건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 같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화면을 좀 넘겨야지. 예, 내가 예 정말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제가 솔직히 힘이 듭니다. 딴 건 아니라도 십시일반으로 우리 안진걸 소장님
같이 함께 한다는 느낌 네, 받을 수 있도록 왜 이거 하고 싶냐면요. 내가 못하는 걸 해주니까 예. 당연히 이건 도와드려야 됩니다. 네, 계속 우리 앉은 것을 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개국보는 방송으로 촛불집회로 애국을 하고 있고 한국사회 민주화, 진보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그런 개국본이 너무 저희는 귀중하고 고맙고 오늘 드디어 100만 원 보냅니다. 공동고발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더 한편으로는 또 민생경제연구소는 절반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민생경제 살리기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중소상공인 살리기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줄여나가는 거 엊그저께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통신비 폭리를 밝혀내가지고 네. 통신 3사가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과거든요. 국정감사에서 하고 날 한 사병의 문제만 물고 늘어지는 그 나쁜 놈들에 비하면 얼마나 생산적입니까, 여러분. 우상호 의원님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거 정말 대단한 성과거든요.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입장까지 이끌어냈으니까. 아니, 안내만 해도 할인받을 수 있는 거 1.3조를 모른 척하고 있었던 그것도, 통신사들. 그것도 심지어 그게 이제 선택약정 요금 할인제였는데 본인이 단말기를 살 때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되죠. 보조금 안 받았거나 자기 폰을 갖고 갔거나 이런 사람 다 25만 원에 맞는데 그걸 몰라서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보조금을 받았어도 남은 약정기간 6개월 미만이면 25만 원 할인 되는데 나는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아무도 신청 안 하는데 통신사가 이걸 안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놈들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설령 보조금을 받았다더라도 남은 약정기간 6개월 미만이면 25% 할인 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개국본이 방송하랴 촛불집회 아니라고 만약에 신경 못 쓴다면 저희가 박덕흠, 조수진, 나경원 지금 다 이번에 최근에 고발하고 뭐라는 게 눈앞고 그다음에 안 알려져 있었던 구자근이 9억이나 되는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했으면서 몰랐다고 거짓말한 거 오늘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안진걸 네. 소장님 원샷 잡고 계좌 띄워주시라고요. 참 답답해서. 근데 저는 너무 쑥스럽네요. 아니, 사실 저희들 다 더 어렵게 일하고 힘들게 투쟁하는 많은 민주시민들이 계시고 작은 단체들이 또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속상해하는 나경원, 박덕흠 거기다 조수진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재밌는 게 아직까지 조수진하고 윤상현에 대한 기소 일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가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 공소시효인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수진과 윤상현을 기소하라 이걸 최대한 윤상현이 기소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해보고 오니까 조수진하고 윤상현에 대한 기소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금 김원걸까지만 네, 지금 확인했어요. 판단이 됐고 지금 기소 요구가 조수진은 오늘 네. 저녁이라도 오늘 자정까지거든요. 네, 12시까지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 김선교, 최춘식, 홍석준, 구자근, 김병욱, 조혜진, 권명호, 이채익, 박성민이 그 사실상 선거법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정이 안 된 게 조수진하고 윤상현입니다. 조수진하고 윤상현 이 사람들 반드시 기소돼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걸 아니, 알아먹거든요. 박덕흠이가 요즘 아예 국회에 나오지도 않고 건설업자들 만나고 건설업자들하고 그리고 밥 먹고 대책에다 또 걸렸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예. 증거인멸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검찰이 빨리 말만 주기하고 정황하고 이거 빨리 국회가 아니라 이거는 긴급체포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정말 게이트가 맞는 게 2010년도하고 2016년도에 돈을 뿌렸다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 돈 누가 받았겠습니까? 박덕흠을 우리 민주시민이 합니까? 민주당이 합니까? 정의당이 합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거든. 정말 아주 아무도 모르는 건설업자였던 건데 그 사람이 전문건설협회를 장악한 다음에 골프장을 250억을 더 비싸게 사줬다는 거예요. 측근한테. 그러면 250억 그거 그 측근한테 다 먹었겠습니까? 측근은 조금 뽀찌 준 다음에 자기가 받아가지고 친이계한테 돈을 뿌려서 공천받은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들 주장이 아니라 전문건설협회 전직 회장단의 주장이니까 매우 맞습니다. 신빙성이 있습니다. 네. 2016년에도 전문건설협회가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한테 30명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 수사까지 했는데 흐지부지 된 거거든요. 이거 지금 만약에 검경이 합동수사반 만들어가지고요. 수사하면 채용비리, 담합비리뿐만 아니라 친이계 친박계가 많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다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게이트 맞습니다. 예. 저게 딱 나올 때 게이트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우리 그 개국분과 개총수님과 그다음에 우리 애청자들 식견이 대단한 게 저런 막 박덕흠 막 불법행위 이야기하고 당군 이래 사상 최악의 이해충돌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우리 개국분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준 거야. 박덕흠 게이트. 나날이 커져가는 더큰 박덕흠 게이트.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곽동쌤하고 친한 김성수 평론가는 자기가 이제 했다고 하는 게 복덕금이다. 복덕금 그걸 계속 밀고 있는데 복덕금 요즘 밀렸어요. 그렇죠? 복덕방이라는 네. 장면보다 복 받은 사람처럼 느끼는 느낌이 안 좋죠. 더큼 하는 게 오히려 낫죠. 예. 아무튼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박덕금 3차 고발까지 했고요. 검경의 수사를 맹렬히 촉구하는 활동, 박덕금의 사퇴를 촉구하는 활동을 깨시민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랑 새누리당 앞에서 국민의힘 당이죠. 아, 이름 맨날 바뀌었고 그 앞에서 1인 시위도 지금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박덕금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 경찰에서 월요일날 봤는데 네. 그때도 서울경찰청 이제 광역수사대 제가 출석하는데 거기서 출석하기 전에 1인 시위도 하고 박덕금 사퇴 촉구 기자회견도 하고 출석도 하고 무엇보다도 공범인 국민의힘 당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6년 동안 국토교통일 하게 해주고 안행일 2년 동안 하게 해준 게 국민의힘인데 제가 잘 찾아보니까요. 그 20대 국회 말고 21대 국회 말고 20대 국회 하반기에 국토위 간사를 했잖아요. 박대금이 그때 원내대표가 누구였느냐? 나경원이었습니다. 공범입니다. 시켜준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완전히 수군행정 기득권에다가 이해충돌의 특혜 평소에 일삼는 겁니다. 우리 이 나경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서동영 의원실 자료 진짜 잘 냈거든요. 당시 2014년 15년도에 특혜가 주도가 됐는데 그때 나경원이가 집권 새누리당의 실세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실세 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시도만한 우리 국민들은 접근도 못하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대 연구실을 자기 아들 미국에 있는 아들을 한국 고등학생도 못 가는 곳을 한 달이 넘게 무단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때도 나경원이가 원내대표였어요? 그때는 이제 의원이었죠. 보궐선거로 들어왔습니다. 보궐선거로 예결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에 대해서 예산 비리 막 주도하고 그럴 그렇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에 최근에 20대에 있어서 최근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하면 또 계속 고발당하니까 내가 그걸 좀 바라잡고 갈게요. 나경원이가 원내대표한 거는 최근이고요. 아 작년이었죠. 작년이었고 아. 그때 상황이랑은 무관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이었고 그걸 내가 늘 바로잡아줘야지. 또 허위사실을 보였다고 예. 스타우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나경원 씨가 원내대표인 것은 작년이었고 그렇죠. 그때 박덕금 의원이 그렇죠. 국토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 그렇게 바로잡아 예, 2014년이랑은 그러니까. 무관하다. 예. 예. 국토위 의원할 때 원내대표가 나경원이었는데 그렇죠. 박덕금을 계속해서 국토위 의원으로 시켜준 게 바로 나경원 등 원내 지도부였다. 이 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관련성이 제가 있었을 시점을 것이다. 약간 예. 그러니까 시점을 오 역시 지금 이걸 검찰이나 나경원 씨 같은 사람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팩트체크. 항상 근데 저희는 원래 팩트체크가 중요하잖아요. 팩트대로 가잖아요. 저는 다쳐도 되는데 우리 패널들 다치지 않게 제가 그런 거 잘 체크합니다. 걱정 안 예. 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나경원 씨는 그리고 페이스북에 지금 자기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정말 황당한 네, 거짓말을 네. 올려서 저희가 사상 당군 이래 사상 최악의 뻔뻔함 그러니까 정빠나자로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우리 네티즌과 국민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나경원 씨가 지정하는 언론사 주간에 하자. 근데 그걸 안 하고 무슨 민주당과 MBC와 시민단체가 정치 공작을 벌이고 정치를 탄압. 나경원 씨 같은 사람 어떻게 우리가 탄압합니까? 얼마나 거물급 정치인인데 그 수공냉년 기득권 세력의 빽이 얼마나 대단한데 남편까지 부장판사이면서 카르텔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김진우원 입에서. 저것도 한번 밝히자고요. 현조 국적이 궁금해요. 그 아니, 부분은 벌써 나이가 지금 병무청에서 연기를 하지 않으면 맞아요. 지금 쟤는 쉽게끔 저렇게 외국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알기로 지금 군대 갈 나이는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보통 우리가 20살, 21살 가잖아요. 쟤는 군대 이분이 지금 24살이었으면 예일대 4학년인가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4학년인지 졸업했는지 불분명한데 24살인가 5살쯤 됐다는 저도 그 정도 되는데 국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군대 갈 지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나이 때 군대를 안 가면 뭔가를 갖다 내야 되든가 뭔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돼요. 연기 신청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전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군대가 연기되는 거는요. 그거는 나경원 씨는 공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아들의 어떤 국적은 국민들에게 알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알겠습니다. 현주 네. 엄마. 본인의 네. 아들의 국적을 밝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박덕금 씨는 국회에서 퇴출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범인 국민의당으로는 돌아가셔야 돼요. 자꾸 국민의당하고 상관없이 상관없는 데서 탈당하는데 국민의당으로 얼른 들어가시고요. 제명됐다고 해갖고 네. 과거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제명이 아니야. 탈당했다니까. 탈당. 그러니까 위장 탈당이죠.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고 또 위장 탈당이라고 또 걸릴 수 있으니까 국회에서 나 현재는 박덕흠 씨가 스스로가 탈당을 했지만 위장 탈당으로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꼬리 자르기 의혹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일부에서는 의혹 예. 위장 탈당이라는 소리도 있다. 예,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근데 지금도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설이 일리가 있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무슨 억울한 일 당한 것처럼 비호를 했고요. 그다음에 천준호 의원님이 이제 문제제기 잘했거든요. 박덕흠은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이해 충돌 문제 지적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국민의당 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천준호 의원한테 막 야유를 보내고 무슨 동료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는 식으로 흔히들 말하는 실드 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짓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한편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예,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저희는 항상 팩트로. 그래서 박덕흠 씨는 국회에서 나가주시고 나경원 씨는 정치권에서 나가주시고 네네. 예. 국회 올 생각도 하지 마시고 무슨 나가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본인들이 들어가야죠. 이제는. 그렇죠. 이제 구속 업무에도 예. 돼야 될 상황이죠. 정말로 법이 살아있다 그러면 나경원이나 박덕흠 같은 사람은 반드시 구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심각하게 함부로 쳐요. 나경원 앞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너무 무기력해 예. 보이고 대한민국 검찰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사법부도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대 연구 결과가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니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들 논문 저자가 부당 저자라고 해서 그게 발표가 됩니까? 나경원의 전략은 정권에 부안해동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지금 그 불기소 핑계 나왔던 것에 대해서 바로 재정 신청 넣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아직 법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경원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야말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서울대 총장이 국민의당 출신 오세정 총장이거든요. 그 지금 국민의당 출신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철수라 이런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맹비난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서울대 당국이 정권이 부안노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 편을 들겠습니까? 오히려 서울대부터 8학번 그 나경원 씨 부부의 편을 들겠죠. 그 서울대 의대에서 나경원 씨 아들한테 온갖 특혜를 줬던 윤영진도 서울대 의대 동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종의 특혜와 비리의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도 도저히 자기들이 조사해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조사 보고서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부인하고 있다니까. 패션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요. 심지어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대요. 아니 관련 기관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나 살다 우리 애청자였나 정말. 저 어저께는 밤에 이렇게 그 사람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리워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우리가 저런 거 흔들었다가는요 조중동에서 끝. 아 그럼요. 죽습니다, 만약에 이 연구 결과 네. 조중동이 만약 이게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 우리는 죽어요. 그러면 가로됐어요. 가로됐고 뭐 한 달 내내 공격받고 거짓말했다고 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 아예 한국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당했을 겁니다. 언론들도 진짜 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면 UPI 뉴스나 아주경제 뉴스나 이런 데 지금 보도가 잘 나와 있거든요. 널리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이 나경원 서울대 연구 진실성위원회 아들 사저자 논문이 부당하고 일저자 논문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언론이 보도를 많이 하는데 UPI 뉴스, 아주경제 뉴스 등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신문고 뉴스에도 나와 있고요. 네, 우리 안정근 소장님이 갑자기 울컥하셨어요. 저 진짜 사람이 어젯밤에 울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약올라고 진짜 네. 막 그게 너무 세상이 너무 속상하고 약오르고 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도대체 뭘 믿길래 그런가? 억울할 때 많은 글들이 나오는데 우리 소장님 근데 예, 이 정도 많았어요. 예. 너무 에너지 소비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오늘 또 예. 방송 출연 많은데 예, 또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가 계속돼가지고 지금 이제 끝나자마자 YTN 갔다가 네. 또 주진우 라이브 라디오도 갔다가 이제 거기 네. 틈만 나면 거기서 또 나경원 시작이나 네, 박덕흠 네, 시작이기도 하고 네. 공영방송에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네, 이분들 그렇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간테 네. 갖고 더 좋은 말씀해 주시고 안정근 소장님은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나오십니까? 저는 정말 제가 옆에서 봐도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셨을 때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같이 촛불 시민혁명하고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시는 이분들을 잃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정말 수구냉전 기득권 부동산 투기 세력이 집권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개국본과 동수연과 이총수랑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디테일한 경우는 약간씩 이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거대한 개혁전선, 진보전선, 적폐를 청산하는 전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서민들하고 중산층들이 살기 좋은 나라, 평범한 시민들이 주인된 나라. 이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참 민주진영은 앉은 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최근에 본 사람들 중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진짜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진영은 앉은 걸 소중한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분들. 왜냐하면 저도 모든 걸 바쳐서 촛불 집회하면서 검찰과 싸우고 결과는 되게 비참하거든요. 네? 힘들어요. 피곤해요. 결국은 맞습니다. 나도 고소골반만 네. 입고 허구한날 오라가라. 그건 사실 되게 피곤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우리 앉은걸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 시사탑 배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 보내주신 후원금 아주 투명하고 엄청나게 들어갔을 합리적으로 거예요. 좋은 게 쓰고 공개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어. 모든 걸 투명해야 하잖아요. 정말 투명하게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어. 감사합니다. 소외 고생하셨고 예. 지치지 예. 마세요.